네,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. 저도 제 목소리를 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, 사실 저는 더 깊이 저 자신을 알아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난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근육 운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에게 도움이 됐던 질문 세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열린 질문입니다. 이걸 할수 있을까, 없을까?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? 이런 식의 닫힌 질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다양하게 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. 질문이 좀 막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질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넣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? 나는 당당해지고 싶어. 당당해진다는 건 뭘까? 눈치 보지 않고 내 표현을 하는 거? 무엇이 날 눈치 보게 만드는 걸까? 특별히 나를 눈치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. 무엇을 하면 자신감이 생길까? 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. 그러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?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경험과 자료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. 네,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을 질문에 한번 계속 넣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회의 시간에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? 더 자신감이 생기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길까? 내가 좀더 준비되면?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자료 보충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.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면 되지? 회사 매출을 보기 쉽게 표로 먼저 정리해야 되겠다. 이렇게 열린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답은 이미 내 안에 다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확장 질문입니다. 앞에 열린 질문을 통해서도 좋은 답을 많이 찾았지만 계속해서 더 질문을 확장해 가다 보면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캐낼 수 있거든요.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? 그 외에 또 되고 싶은 게또 있을까? 이런 식으로 계속 캐내다 보면 더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?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으면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아. 오, 그거 좋은 방법이다.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? 인정받는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. 일단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. 네, 또 다른 확장 질문은 좁은 틀의 인식을 확 넓혀주는 질문인데요. 제가 경험했던 확장 질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은 만약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이었습니다. 만약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?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면 나 회사 그만두고 여행하면서 책 쓰고 살고 싶어. 혹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? 아니, 뭐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당장 그만두기는 좀 그렇지. 여행하고 책 쓰는 일을 지금 당장 할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? 아니, 뭐, 회사도 그렇고, 딱히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, 뭐, 하려면 할 수는 있지. 그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될까? 네, 이 만약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처럼 강력한 게, 또 만약에 내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다면,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계속 해 가다 보면, 내가 상황과 이런 조건을 떠나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. 사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약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도 아닌 환경도 아닌 내 자신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네, 세 번째는 관점 전환 질문입니다. 스스로가 관점을 전환하는 게좀 어렵다면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동안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네, 지혜로운 질문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. 그세 가지 질문을 나에게 잘 적용해 보시고 진심으로 답해 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